특히 그 이제 수우파 덕분에 노재 씨가 아이키 씨하고 되게 좀 친해졌다고. 그게 제가 방송 때 그냥 했던 리액션들이나 SNS 같은데 아이키 언니 팬분들이 올리신 글에 그냥 보다가 이렇게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게 들키게 된 거죠, 다른 분들한테. 아~ 팬분들한테 들켜가지고 아이키 언니도 이제 그거 보셨나 봐요. 이제 한번 어떤 공연 준비하다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아이키 언니 만나서 언니 안녕하세요 했는데 야, 너 나 좋아하더라? 이러고 가셨어요. 어머, 어머. 신부름이네. 아, 진짜 멋져. 야, 너 나 좋아하더라? 이러고 너 나 되게 좋아하더라? 이래가지고 와, 이랬죠. 그 안 온 게 좀 예, 아쉽긴 하지만 아이키한테 좀 난 그거 부탁하려고 그랬거든요. 원장님이 하셨던 요 그거 예. 다시 한번 해달라고. 이거 안 해? 사실 뭐 우리 세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키는 우리가 예, 키워냈습니다. 아, 완전 압니다. 아, 알고 계세요? 네, 완전 알죠. 저 유키즈 학원 출신이에요. 네. 네네. 우리 유키즈 출신이에요. 아이키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네. 뭐 그렇지만 키워서, 유키즈 키워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네. 발굴을 했다. 예. 아이키도 저희한테 친분 엄청 과시하고 사랑을 해요. 뭐라고 제가. 혹시나? 네. 그 유키즈 선배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아니 그 모니카 씨는 립제이 씨와 같이 있고 또 5년째 같이 살고 있다고요? 네,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립제이는 우리 모니카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만약에 효원이가 죽으면 난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네, 저도 따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긴 했어요. 그 정도로. 네, 좀 그렇게 좀 많이 아끼는 친구고 어제 있었던 일이고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요즘에 자다가 가위를 좀 많이 눌렸어요. 그럼 이제 제가 자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효원이가 와서 문 열어주고 깨워주고. 어제는 효원이가 없었는데. 자다가 가위를 또 눌린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효원이한테 효원아 어디야? 그랬더니 가위 눌렸구나. 그래서 빨리 갈게 약간 이런. 아, 야, 부부도 그렇게 하네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하죠. 와, 저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도. 네. 누구시죠? 네, 남창희 씨랑 저랑. 네. 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조세호 남창희 씨도 오랜 시간을 이제 같이 사는데 남창희 혹시 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먼저 갔구나 이 정도. 먼저 갔구나 이 정도. 잘 가라. 최악이네. 죄송합니다. 최악이야. 가는구나, 니가. 안녕. 잘 가라. 먼저 갔구나. 민정 씨, 이거는 뭐예요? 안녕. 안녕. 잘 가. 나도 곧 갈게. 네, 뭐. 마음에 봐. 야, 창희야, 너 이렇게 가는구나.